달달 리포터 서문영입니다. 도민 여러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소식을 접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4월 정식 개관 예정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국민안전체험관의 모든 것을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체험을 같이 도와드릴 소방관 박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경기도 최초,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 시설로서 어린이 안전 동화마을, 복합안전체험장, 전문 응급처치 전문장, 4D, VR 등 52가지의 체험시설로서 안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와, 52가지나요? 네. 하나라도 더 체험을 하려면 지금 바로 출발을 해야겠어요. 네. 어서 가시죠. 같이 가볼까요? 네. 이곳은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인가요? 네, 여름철에 물놀이시에 비가 오거나 해서 갑작스럽게 계곡물이 불어나게 되는 경우 계곡에 고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계곡을 탈출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입어보실까요? 네, 빨리 입혀주세요. 네. 먼저 한번 써보실게요. 네. 됐나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해서 저를 잡고 네, 줄은 이 줄을 잡고 출발하시면 되고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출발. 와, 도착. 리포터님 혹시 지진 체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지진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곳이 실내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아니겠죠? 제가 함께 같이 해드릴게요. 어? 지진이 벌써 시작됐나 봐요. 리포터님 저랑 같이 한번 안으로 네.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네. 네. 여기 방석은 네. 네. 우선은 아래로 네. 내려오시고요. 방석을 머리에 끼워볼게요. 네. 천천히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당 밖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잡으시고요. 네. 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네. 떨어지는 물건을 대비해서 지진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진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지진이 멈출 때까지 이렇게 몸을 보호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리포터님. 네. 이제 지진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저희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네. 아직 여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건에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손으로 올리고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가볼게요. 네. 자, 출발해볼까요? 위에 무서워 떨어져. 조심하세요, 리포터님. 네. 조심해서 올게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인가요? 네, 이곳은 시설물 붕괴, 낙하물, 추락 등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사항들을 체험하는 산업안전체험존입니다.
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발효가 됐잖아요. 네, 산업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늘 체험도 제가 한번 진지하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죠. 정말 아찔했어요. 산업 현장에서는 이 안전모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네요. 이건 뭐 기본이네요, 기본.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미리 엿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어떠셨나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달리포터 서문영이었습니다. 안전!